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이승만 할 때보다는 좀 신청자가 적으신 것 같아요. 예. 이승만은 이제 백년전쟁이나 핫 이슈가 있었는데 교과서는 아마 워낙 신문에서 많이 이야기해서 아마 알 거라고 생각하는데 실제 그렇지 않아요. 왜냐하면 읽어보면 전문가들이 체크할 때그왜 틀렸냐 이런 것이 아니고 왜 알면서도 틀리게 쓴게 많아요. 그게 사실 더 본질이에요. 그러니까 차라리 모르고 틀린 것은 무식하다고 해야 되는데 알면서도 틀리게 썼다는 것이고 어떤 것은 우리가 그 유명한 미필적 고의에 의한 글쓰기라고 하는 거 들어보셨죠? 아님 말고 하면서 쓰는 거 있지 않습니까? 이런 꼼수로 가 있다는 게 문제죠. 그더큰 문제는 이 교과서가 저는 10년간의 역사 쿠데타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박정희가 군사 쿠데타를 일으켰다면 박근혜 때는 역사 쿠데타가 이루어진 거예요. 그런 수준이라고 봅니다. 그 내용의 핵심은 국정교과서 수준입니다. 과거에. 예, 그래서 아마 올해 나이 드신 분은 추억과 함께 망감이 교차할 수도 있는 내용이에요. 익숙하고. 예. 오늘의 이야기에서는 뉴라이트 교과서 무엇이 문제인가 좀 일단 제1강은 도대체 뉴라이트 교과서에서 실제 배우가 누구냐를 알아야 될것 같아요. 오늘날 갑자기 뭐냐면 제가 이 수국 꼴통이 교과서까지 쓸수 있다는 사실이 좀 놀랍지 않습니까? 아마 역사 교사님들 아실 거예요. 쓸 수가 없는 사람들이 지금 썼단 말이죠. 어떻게 쓰게 되느냐 할때이 부분에서 역시 우리는 이 한국 이 보수 세력들이 어떤 식으로 교과서로 집결되었는가를 좀 보시는 게 좋고 집결됐을 때 누가 이러한 이론과 내용을 제공했는가. 그 이러한 이론과 내용을 제공했을 때 이들이 몇번 영어로 하자면 이슈 파이팅을 했어요. 건국절이라든지 몇 가지를 하면서 교과서를 갔던 요 경로를 좀 같이 좀 보겠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오늘 하는 얘기는 2강, 3강, 4강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한 좀 이렇게 도입부로서 좀 하고 좀 다소 약간 이론적인 부분이 있을 수도 있다는 걸좀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이 한국의 보수 할때 컨저버티브라고 하죠. 사실 이 보수라고 하는 부분은 지킨다는 얘기지 않습니까? 지킨다. 그래서 이것은 뭐냐면 그냥 기존의 것을 지킨다가라 기존에 있어서도 뭐죠? 자기들이 지켜야 될그 무엇을 지킨다지 기존을 지킨다는 게 아니고 기존에 있어서 뭐죠? 자기들이 긍정하고 인정하는 것을 지킨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가장 뭐냐면 구한말에 보수주의 민족 운동할 때는 위정척사파 또는 유림을 얘기하잖아요. 그죠? 유림들의 어병들. 하여튼 그들은 분명히 명분이 유림들 같으면 뭐죠? 이건 어쨌든 위정, 성리학을 지키고, 그죠? 그 다음에 척사. 바로 이제 오랑캐들을 배척한다, 서양을 배척한다. 이렇게 명확한 뭐가 있고, 그것은 중세적인 어리론이라든지 이런 게다 있지 않습니까? 있단 말이에요. 근데 한국의 보수는 그런 맥락에서는 지켜야 될게 없어요. 어떤 분은 반공 아니냐, 그죠? 반공. 반공은 가치 개념이 아닙니다. 공산당에 반대한다는 얘기지. 공산에 반대했는데 그럼 너는 뭔데 할때 이게 자유민주주의인지 화신인지 없잖아요. 그래서 엄밀히 하면 반공이란 말은 가치 개념이 아니란 거예요. 근데 한국에서 이게 뭐냐? 우리나라만 유일하게 절대 지존이에요. 예, 울트라 가치 개념이 돼서. 그러니까 일단 반공이란 것은 저는 분명할 때 그것은 가치 개념을 볼수 없다는 거예요. 정치적 태도이거나 그죠? 아니면 어떤 것에 대한 이것 맞지 이게 없다는 얘기 쉽게 말해 척사마였지 위정이 없다는 얘기예요 비유로 하자면 근데 한국의 보수는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럼 한국의 보수는 너무 잘 아시겠지만 좀 간단하게 그것도 볼 필요가 있어요 한국의 보수가 죽어갈 때 왜냐하면 살려준 놈들이 있기 때문에요 한국의 보수들의 경우에는 뭐잘 알다시피 이승만 때 10이죠 10때 뭐냐면 자유당이 있고 그 다음에 민주당이 있었지 않습니까? 물론 그전으로 가면 민주당이 뿐이 한민당이 되죠. 한민당. 근데 한민당은 짧았으니까. 김성수가 있었던. 그땐 자유당이 없었죠. 예. 한민당이 이제 민주당으로 바뀌는 거죠. 중간에 민국당이라는 거 있었지만 제가 생략하겠습니다. 정치사는 아니니까. 그럴 때 이들이 사실은 우리나라의 특징은 뭐냐? 보수 양당 체제예요. 그러니까 보수적인 세력이 두 개의 당을 만들어서 나눠먹게 한 것이 오늘날까지 온 거죠. 예. 즉 보수 양당태, 둘다 보수의 가치예요. 보수의 가치인데 분단이다 보니까 이 보수의 가치가 자유민주주의를 놓고서 가치가 갈라진 건 아니었어요. 보수에서는 이 분단 구조 특이하게 역시 반공으로 시작된다고 명확합니다.
어찌됐건 간에 대한민국을 만드는 과정에서 핵심은 뭐냐? 자유민주주의 가치라기보다 반공이었지 않습니까? 예. 이 반공이란 공통된 지분 위에서 두 개의 정당이 나온 것이 바로 민주당과 자유당이라 볼 수 있다는 얘기예요. 여기서 이쪽이 바로 독재로 갔다면 민주당은 그나마 좀 자유민주주의에 가까웠다고 하지 자유민주주의인지 잘 모르겠어요, 저는. 예. 살고 이후에 좀 보니까 조금 불확실해요, 제가 봐도. 그래서 자유당과 민주당이 한편은 독재정권과 한편은 자유민주주의 주의로 갔다. 이 말씀은 무슨 얘기죠? 다음에 3강 때 드릴 때 어떻게 되겠어요? 교학사 교과서를 보게 되면 이승만의 승립을 뭐라고 쓰고 있느냐 하면 이승만 정권의 승립인가 대한민국의 승립과 자유민주주의의 출발인가 이렇게 쓰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럼 뭐예요? 그 말이 틀렸죠? 이승만은 자유민주주의가 아니잖아요. 민주당을 놓고 얘기를 해야 되지. 예.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그 다음에 이것이 뭐 4.19 이후에, 뭐 자유당은 뭐 탈락합니다만은, 이 민주당이 즉, 연해서 구파하고 신파로 나눠지죠. 구파하고 신파 두 개로 나눠집니다. 이 구파는 윤보선 계열이죠. 전통적인 서울 지역을 중심으로 한 보수 세력들이에요. 예, 그 다음에 신파는 장면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바로 제2공화국 시기로 보시면 되겠어요. 제2공화국 시기에는 대통령은 윤보선, 총리는 장면, 실세는 장면 총리에 있어서 그래서 우리가 내각 책임자라고 얘기하는데 바로 이 신파 쪽은 가톨릭을 기반으로 합니다. 가톨릭. 해화동 성당. 이 장면이죠. 구파는 윤보선을 기반으로 합니다. 근데 사실 이들이 전부 다 과거에는 친일의 역사가 있어요. 다. 지금의 민주당하고는 다르지만 이 민주당은 80년까지 친일의 역사에서 자유롭지 못한 것이 민주당이에요. 사실은. 왜냐하면 과거에 지주라든지 자본가라든지 이런 유력자들 중심이다. 유학생들, 구미 유학생들 이런 사람들이에요. 자, 근데 이 구파의 막내가 이른바 YS지 않습니까? 구파의 막내가 YS예요. 그 다음에 신파의 막내가 DJ예요. 네, 이렇게 됩니다. 이들이 뭐냐면 4.19에 잠깐 국회의원 하다가 5.1 쿠데타로 매우 짧은 국회의원하고 그만두게 됩니다. 네, 이렇게 되고 그래서 YS와 DJ가 구파와 신파의 계보를 이었지만 역시 60년대, 70년대를 거치면서 결국 이 두 개의 계파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구파, 신파의 맥들은 거의 끊어지는 겁니다. 60년대는 남았지만 70년대 들어오게 되면 바로 뭐냐면 YS, DJ계가 이렇게 연합되죠. 여기에 이제 뭐 사쿠라로서 이철승계가 있습니다. 이철승계. 여기 있습니다만 이들이 이제 쭉 이어왔어요. 이렇게 이어왔고 여기에 예를 들면 우리가 조윤형 씨 같은 조윤형. 이런 사람이 예를 들면 옛날 구파 사람들이에요. 아, 옛날 민주당 사람이에요. 쉽게. 마지막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나름대로 이제 정통이죠. 네. 이들이 이제 뭐 알겠으면 이들이 신민당으로 새롭게 결집이 되지 않습니까? 70년대 고. 되고 박정희 같은 경우는 새로 공화당을 만들었지만 공화당이 뭐냐면 군인 출신들이 하고 테크노크라트 출신이 많은데 정치가가 없으니까 박정희가 어떻게 해요? 나중에 자유당 출신을 받아들여요. 이게 중요합니다. 이걸 알아야 자유당하고 5.16 쿠데타를 일으켰을 때는 박준희도 감히 자유당이나 이승만을 지지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욕을 했어요. 했지만 뭐예요? 나중에 정치를 하다 보니까 정치에 대한 노하우가 없잖아요. 군인들이니까. 나이가 굉장히 어렸어요. 그 당시 박정희가 40대들이니까 전부 다. 그런 상황이 되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자유당 사람도 불러들인 거죠. 그래서 바로 공화당에는 자유당의 낡은 잔재가 스며들게 됩니다. 이렇게 돼서 역시 또 공화당 신당 보수 양당 체제였고 이게 나중에 공화당에서 갈라져서 80년 들어오면 전두환이라는 사람은 자민당을 만들, 아니 민정당을 만들고 그죠? 민주정의당. 김정필은 공화당으로 있다가 나중에 복잡하게 바뀐 게 다 생략했습니다. 지금 자민련인가요? 이렇게 자민련 왔어요. 이렇게 보면 이 공화당에서 김종필 계열들이 나와서 지금까지 살아남긴 게 자민련 형태가 돼요. 자민련 형태고 이게 김종필의 수제자라고 할까? 그러니까 이인재하고 그런데 이게 중간에 이회창이 들어와서 새롭게 들어온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충청도 지역 정당이 되고 충청남도 지역 정당이 되어버렸어요. 그리고 민정당에서 뭐 다 바뀌고 이랬다 이제 신한국당으로 올 때는 신한국당 올 때는 바로 이 YS 계열이 들어오게 되지 않습니까, 그죠? YS 계열이 바로 들어온다면. YS계라고 바로 JP가 이렇게
같이 들어와서 이렇게 나가면서 결국 신한국당 가고 YS가 대통령이 됐지 않습니까? 이렇게 해서 뭐죠? 야당에서 이 YS계는 결국 경남, 부산, PK 지역이니까 이들이 다 야당에서 탈락이 됩니다. 그래서 수혈을 해줬다 저는 보는 거예요. 수혈. 이게 굉장히 문제예요. 한국의 보수 정당이 살아남는 것 중에 첫 번째는 뭐냐면 수혈이 끊임없이 되고 있어요. 야당으로부터나 운동권으로부터. 이렇게 되고 있고. 그래서 지금 DJ계가 왔는데 결국 이것이 호남계로 분류가 되어버린 거죠. 그래서 지역으로 인식이 되어버린 겁니다. 이렇게 되고 신한국당은 YS 때고 그다음에 나중에 몇 번 바뀌어서 지금은 한나라당, 새누리당을 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누가 돌아왔냐면 박근혜 그분이 돌아오신 거죠. 예. 옛날 공화당으로 돌아온 거예요. 예. 됐고 여기에 뭐냐면 시민운동이 들어온 거죠. 그게 바로 노무현 계열이라고 할까. 이게 상대적 진보나 시민운동의 가치를 반영한 게 들어온 것이 현재 민주당입니다. 그래서 현재 민주당은 보수적인 정당이 하지만 그 속에서 스펙트럼이 좀 있어요. 근데 여기서 제가 말씀드린 핵심은 뭐예요? 한국에서 기본적으로 이런 보수에서 지금 결국 많은 부분은 새누리당으로 다 직결이 돼 있다는 얘기예요. 보수들의 핵심은. 근데 이들의 경우에 6.15 때 충격, 저는 제일 충격받은 게 두 번이라 봐요. 이 보수가. 하나는 6.15 선언입니다. 6.15 선언. 이것은 왜 그러냐면 처음으로 증오로부터 시작하지 않은 세대가 태어나 버렸어요. 어떤 개념이냐면 왜 나이 드신 분은 알겠지만 우리는 어릴 때부터 무찌르자 공산당 때려잡자 김일성으로 배웠지 컸지 않습니까? 다시 말하면 우리는 한국 전쟁 또는 6.25 이래로 증오로 시작한 세대예요. 한 몇십 년 동안 증오로 시작했고 여학생들의 경우는 골목에서 고무줄을 할 때 고무줄 노래에서 제일 많이 부르던 게 뭐예요? 무찌르자 공산당 승공 오랑캐 노래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6.15 선언 때 남북이 사이좋게 지냈는데 우리는 충격일 수는 있지만 배운 게 어디 가겠어요. 어릴 때부터 세뇌가 된 게 있는데 유치원생들이 확 뒤집어져 버렸어요. 제가 볼 때는. 우리 딸이 그때 유치원생이었어요. 굉장히 중요해요. 집에 오더니 그때 반갑습니다 노래 부르는데 요즘 반갑습니다 노래 별로 안 부르시지만 그때 얼마나 많이 불렀어요. 상상도 못할 것이 아마 저는 한국의 정통 보수 충격받았을 거예요. 북한 노래 부른다는 사실에. 근데 우리 딸이 와서 늘 부른 게 반갑습니다 노래 부를 뿐만 아니라 텔레비전을 쫙 보더니 그 순환 비행장에 내린 장면 보면서 나한테 아버지 나는 김대중 대통령보다 김정일 아저씨가 더 좋아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아니 인연이라고 입을 틀어막았어요. 국가보안법 위반이라고 우리 입장에서는. 뭐 또 하나는 남자 보는 눈도 좀 문제가 있겠고 이래가지고. 예. 그 무슨 얘기냐면 이 아이들이 그다음부터 어깨동무 했잖아요. 남북 편지 쓰기 하고. 근데 우리 아들이 초등학생인데 6.25에 대해서 중학교 때 글을 썼는데 6.25에 대해서 글을 쓰라고 했는데 이름 없는 계곡에서 결국 남북이 싸우다가 결국 원위치 되었다. 그런데 지금 남이나 북이나 국방군이나 인민군이나 그때 죽은 사람들이 이름 없는 산골 속에 벽걸이에서 우리들에게 이야기할 것이다. 우리처럼 쓸데없이 동포끼리 총겨내다가 서로 죽고 서로 증오만 남기지 말고 너희들끼리는 사이좋게 끝까지 행복하게 살아달라고 얘기할 것입니다. 이렇게 글을 썼어요. 너 이거 내지 마라. 교장 선생님이 싫어할 거다 했는데 냈는데 상을 받았어요. 이 다시 말하면 한국에 누가 탄생했다? 로미오와 줄리엣이 탄생한 거예요. 잘 아시다 셰익스피어의 로미오와 줄리엣은 어떤 이야기예요? 몬타규 집안과 카프레 집안에 깊은 원한이 있지 않습니까? 이 원한이 있었는데 이미 뭐예요? 그 원한을 알았지만 로미오도 일부러 옆구리 찌른 건 아니잖아요. 찌른 거 보니까 이게 카프레 집안 딸이었잖아요. 그 줄리엣이. 줄리엣도 알고 보니까 몬타규 집안이잖아요. 그래서 둘이서 사랑을 속삭이는 때 뭐예요? 줄리엣이 거절하는 이유가 당신과 나는 사랑할 수 없습니다. 몬타규와 카프레 가문의 저주받은 이름이 우리들의 사랑을 가로막고 있답니다. 이런 것이잖아요. 그 대화가 달빛 속의 대화라는 게. 한국은 그걸 기성세대가 가르쳐 왔는데 6.15 세대는 뭐죠? 우리 딸한테도 그래. 너 북한 안 믿네 했더니 왜 미워야 되는지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야말로 6.25라고밖에 몰라요. 6.25를. 증오로서 시작하지 않은 한 세대가 나왔던 데서 이들 경악해버린 거예요. 이거는 대한민국이 조만간에 통일전선에서 빨갱이가 될 거다. 이 젊은 것들에 의해서. 얘들 재교육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 세대가 지금 고등학생들입니다. 예.
근데 자 이런 자 이렇게도 또 하나는 잘 아시다시피 이제 2008년도 나는 공산당이 싫어요 가려라 나는 쇠고기가 싫어요 이런 대목이 있었잖아요. 미국 소고기가 싫어요. 우리 나이 드신 분들은 자꾸 나이 드신 분 했었는데 나이 드신 분이 없네요. 다들 젊으셔서 네, 저만 나이가 많은 것 같은데 어릴 때 어른들한테 들은 얘기가 있어요. 고등학생이 대모를 하면 나라가 뒤집어지고 군인과 대학생이 만나면 피를 뿌린다고 얘기한 적이 있어요. 우리 어릴 때. 군대 4.19 때 그랬잖아요. 그 다음에 뭐예요? 고등학생하고 중학생, 초등학생이 나온 게 뭐예요? 2008년도잖아요. 애기까지 나와서 유모차 그죠? 타가지고. 여기 쇼크를 또 받은 거예요. 이게 뭐냐? 이제 북한 문제가 아니라 뭐죠? 반미까지 나온다. 요즘 애들이 이해가시겠어요? 소고기가 싫어요로 뭐죠? 나는 미국이 싫어요로 들리잖아요. 이 사람들한테는.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 두 개의 충격이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여기에서 한국의 전통적인 우익들이 답변할 말이 없었어요. 왜? 이따면 두 개밖에 없었어요. 반공이잖아요. 그죠? 근데 반공이 이미 안 먹히고 있잖아요. 하나 남은 게 이른바 조국 근대화예요. 그죠? 우리 잘 먹고 잘 살게 되었다. 근데 이것도 IMF가 되니까 헷갈리는 거예요. 그래서 전통적으로 반공만 얘기했지 이거는 그렇게 얘기 못한 이유가 있어요. IMF 분위기가 있었단 말이에요. 지금까지도 그 효과가 이어지잖아요. 지금도 부자 대세에서 더 나빠져가지고 이제 대박 맞으세요라는 새해 인사까지 나올 정도로 나라가 지금 개판이 됐는데 그리고 또 하나 이것만 얘기할 때 그때 독재했잖아 라고 질문 제기할 때 이 한국의 전통 보수는 대답을 못했어요. 왠지 아세요? 가해자들은 또 피해자가 살아있었잖아요, 대부분. 그러니까 자기들이 알아요. 지가 무슨 나쁜 짓을 한지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조국 근대화를 얘기하지만 한편으로 이것이 강력하게 말할 수 있는 건 현존하는 경제적 어려움이란 부분에서 확실히 과거란 부분으로 대답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었고 다른 한편은 뭐예요? 독재에 대해서 가해자이고 피해자가 눈앞에 있었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자기들이 나서서 가해자가 우리 뭐가 잘못했는데라고 당당하게 말할 수 없었다는 얘기예요. 이런 상황에서 뭐냐? 등장한 아주 적시타를 때려준 사람이 바로 뉴라이트였다는 얘기입니다. 네, 뉴라이트.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제가 말씀드린 것은 현재 이 교과서 자체는 보수들이 지금 해먹는 거지만 전통적인 보수가 해먹는 거예요. 그러나 이 보수들에게 바로 구원투수로 나서서 면죄부를 준 사람들이 누구냐가 중요한데 이들이 바로 뉴라이트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뉴라이트로 들어가겠습니다. 이게 몇 시까지 하면 됩니까? 예, 충분합니다. 예. 자, 그럼 뉴라이트라는 사람들이 등장했어요. 뉴라이트는 원래 이제 학술적으로 얘기하면 뉴라이트는 굉장히 복잡해요. 레이거노믹스 아시잖아요. 또는 대처리즘 있었죠. 영국의 대처가 이거 신보수주의죠. 바로 그러한 부분의 어떤 그 정책들을 뉴라이트 새로운 우익이라고 했고, 그래서 기본적으로 뭐죠? 쉽게 말하면 경제 회복이라는 민명하에서 그죠? 노동에 대해서 압박을 가하고, 그 다음에 자본에 유리하게 하고, 그 다음에 신보호주의를 나가고, 이런 다양한 흐름을 말하는데, 한국에서는 물론 그런 것들도 받아들이지만, 한국에서 오히려 이 뉴라이트라는 것은 역사 문제로 더 드러났다는 게 특징입니다. 그 쟁점들이. 경제는 많이 드러났죠. MB, 먹부가 다 보여줬죠. 신자유가 문제는 다 보여줬어요. 근데, 얘들이 그래서 이 MB를 통해서 신자유주의 정책 자체는 상당히 그 뭐냐 우리가 의문시하고 있습니다. 그 증거가 나타났죠. MB가 뭐라고 했어요? 나만 따라하면 된다고 했잖아요. 자기가 안 해본 게 없기 때문에 나 따라하면 된다고 했어요. 그래서 나 따라해봐 해서 뭐죠? 나 따라하면 누구든지 1%가 될 수 있다고 얘기했잖아요. 될 줄 알았어요. 그래서 희망차게 뭐죠? 그럼 우리도 1%가 돼서 뭐 하자? 웰빙 하자. 그래서 MB 초기에는 웰빙 바람이 불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1%는 아무나 하나. 안 된 거 알았지 않습니까? 상처받아서 요즘 힐링으로 가고 있어요. 힐링으로. 그렇잖아요. 수질이 맞는 웰빙 안 하다가 지금 피봐가지고 웰빙, 힐링하고 있어요. 예. 그런 것들이죠. 그래서 신자유주의는 어느 정도 그래도 체험이 됩니다. 그래도 공포는 남았죠. 공포는 남았죠. 예. 이 공포가 안철수를 지지하는 이제 기반이 됩니다. 이 신자유주의에 대해서 실망과 함께 구원을 바라는 마음이 있어요. 그 마음이 어떻게 됩니까? MB는 만나보니 하는 말마다 멘붕이잖아요. 그죠? 근데 뭐예요? 그래서 상처받은 거예요. 그래서 힐링해줘 할 때 누가 합니까? 안철수의 토크쇼가 나오네. 그것도 스님까지 모시고, 그죠?
근데 그 사람도 성공한 CEO잖아요. 차이가 뭐예요? MB는 나처럼 1% 될 수 있다 하지만 어차피 최후의 승자는 한 명밖에 안 되잖아요. 100명 가운데. 99, 결국은 대다수는 99%일 수밖에 없다 할 때 뭐죠? 멘붕 CEO에서 누가 왔다? 멘토 CEO가 왔지 않습니까? 이게 힐링의 열풍의 시작이 됩니다. 멘토 CEO가. 그러면 저 사람은요. 저 사람이야말로 이미 우리는 선물을 다 받았어. 안철수로부터 뭘? 내 마음의 V3. 전부 다 바이러스 약 하나씩 다 맞았잖아요. 주사. 컴퓨터 V3 프로그램. 이미 선물 끝도 받은 사람이에요. 우리가. 그 안철수라면 내가 99%라도 그 사람은 나를 잊지 않고 손을 내밀어 줄 것이다. 이게 청년 실업이 갖는 기대감이에요. 본질 민주주의와는 관계가 없다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여전히 한국 사회 인사는 대방다세우기 때문에. 빗나갔습니다. 이런 속에서 뭐냐면 우리가 신자유주의란 부분은 아까 말했지만 맛도 보고 있어서 뭐냐 아직도 한국 국민들이 웰빙과 힐링 사이에서 헷갈리고 있는 겁니다. 근데 오히려 이들은 이쪽 보다는 역사에서 이제 나가는데 이 뉴라이트라는 것들이 새롭게 등장하면서 뭐냐면 이 역사적 보수, 한국 보수들에 대해서 역사적으로 새롭게 규정을 해줘서 의미 부여를 해버린 거예요. 뭐냐? 이들이야말로 대한민국 성공 신화의 주역이다. 이런 식으로. 그 주역의 역사를 어떻게 하겠다? 교과서로 만들어서 가르쳐야 된다는 거야. 이 젊은 시대. 그걸 모르고 있기 때문에. 다른 말로, 오늘날 새누리당이 어떤 분이냐? 오늘날 대한민국 만든 그분들인데, 이들을 모르고 있으니 가르치자는 거예요. 그 뉴라이트는 어떻게 되냐? 뉴라이트는 알다시피 뉴 하니까 새로운 라이트인데, 처음에 좀 신선했어요. 근데 거기까지 이제 설명 생략하고 이 뉴라이트는 어떻게 구성되냐면 크게 제가 볼 때는 3종 세트예요. 3종 세트예요. 세 가지 세트예요. 양념이 세 가지가 있다. 네. 라이트는 라이트인데 뭐죠? 거기에 수프가 세 개를 뿌려줬다는 거예요. 첫 번째 수프가 뭐냐? 이게 낙성대 연구소입니다. 이들이 핵심이에요. 낙성대 연구소 그룹. 뭐 아시다 안병직. 이용훈, 박석 같은 사람 빼버리고 정치운동을 하지 않으니까. 그 다음에 지금 뭐죠? 주익종. 주익종은 제가 넣는 이유가 지금 현재 대한민국 역사박물관의 실무 책임자예요. 대한민국 역사박물관에. 그걸 아시면 대한민국 역사박물관에서 지금 단행본 13권을 내고 있잖아요. 아, 무슨 짓 하고 있어요, 걔들이. 자, 이들이 있고 첫 번째예요. 그럼 이들은 뭐냐? 이들 원래 좌파 경제학자예요. 상당히 심한 좌익들이었어요, 옛날에. 80년대, 90년까지. 이 서울대학교 경제학과에서 주로 한국 경제사를 하시는 사람들이었어요. 거기에 최좌장이 바로 안병직입니다. 안병직을 검색하면 두 명이 나오는데 하나는 서울대학교 서양사, 독일사 전공하는 안병직이 있고 그 사람은 이제 포스트 모던에 가까운 사람이고 그분도 좀 문제가 많지만 이 사람 경제사는 안병직이에요. 정년 퇴임하고 그 다음에 그 전법 제자가 이용훈으로서 지금 서울대 교수로 있는 겁니다. 네,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이 이용훈의 아주 가까운 친구가 김문수예요. 경기도 도지사. 같은 서울대 70학번인데 과는 다르지만 무역학과 이쪽은 경제학과 이렇게 됩니다. 이걸 아시아 이용훈이 작년인가 재작년에 경기도에서 5천만 원 받아가지고 경기도 현대사를 쓰게 되는 이유가 여기서 나오죠. 네, 이렇게 됩니다. 자, 벌써 김문수로 나오면 이 사람도 어떻게 돼? 이들의 학술적 연구는 무엇과 결합될 수 있다? 김문수의 정치적 프로젝트와 결합될 수 있다는 얘기를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네. 자, 이들이 원래 좌파였어요. 아주 심한 좌파였어요. 심한 좌파였는데 이들이 좌파로서 한국 경제사를 했어요. 근데 한국 경제사를 할 때 그들이 주로 조선 후기부터 일제시대를 주로 하던 사람들이에요. 일제시기, 일제강점기를 하던 사람들이에요. 아주 심했죠. 그래서 쉽게 말하면 경제사를 한다는 게 이른바 좌파 경제사를 한다 할 때 막스주의 경제사를 한다 할 때 그 핵심이 뭐냐면 원시 공산제 사회, 그 다음에 고대 노예제 사회, 중세 봉건제 사회, 그 다음에 근대 자본주의 사회 이것을 개통적으로 연구하는 이유는 뭐냐면 그 과거만을 쓰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서 사회주의로의 이행의 필연성을 논증하는 것들이 결합되어 있어요. 그냥 막수의 경제학이라고 하면서 어디까지나 혁명과 결합되어 있지 않습니까?
따라서 이러한 경제사 연구는 드러나지 않더라도 그 내면에는 원시 공산제 사회라든 쭉 하더라도 인류 사회가 이러한 역사적 사회 구성체를 거치했지만 이러한 것들이 뭐냐 하나 하나씩 사회적으로 나아가는 계기들이 나타나고 있다는 걸 입증하는 것들이에요. 예, 그걸 아시면 80년대 한국의 이제 뭐냐면 그 경제사 논문들을 이해하실 수가 있어요. 이런 것은 논증하던 그룹들이었어요. 하던 그룹들인데 이 사람들이 옛날에 식민지 그 전성기 때 좌파 전성기 때는 안병지 교수가 유명한 걸 하죠. 식민지 반봉건 사회 구성체론. 제가 이 말씀 왜냐 2008년도 뉴라이트 대학 교과서는 이걸 자기 이름들 빼고 다 넣어놨어요. 네. 이런 걸 주장해요. 그래서 누구하고 논쟁하냐면 곽현채 선생하고 논쟁을 합니다. 곽현채의 식민지 자본주의론, 또는 식민지 자본주의론하고 해요. 이게 바로 유명한 사회구성체 논쟁이 시작이 됩니다. 창작과 비평이라는 잡지에 이게 발되면서 여기에 옆에 끼어든 게 이대근이라는 사람이 이 사람 맛이 갔죠. 그때만 해도 제3세계 일어나면서 주변부 자본주의론, 주변부 자본주의론, 이런 한국 자본주의가 어떤 자본주의냐 할 때 일제시대를 놓고서는 식민지 반봉건 사회구성체라고 안병직이 이야기하고 박현재 선생은 식민지 자본주의라고 얘기했고 그다음에 현재 자본주의가 뭐냐고 할 때는 박현재 선생하고 이대근하고 논쟁을 붙었어요. 그러니까 일제시대는 박현재 대 안병직, 그 다음에 한국 현대사에 대해서는 이대근 대 박현재 이렇게 해서 논쟁이 붙었다는 얘기예요. 삼각관계로. 이때는 박현채는 식민지 자본주의론을 주장했고 안병직은 식민지 반봉건 사회 구성이다 이렇게 했어요. 일제시대에서. 그다음에 현대 자본주의, 한국 자본주의에 대해서 이대근은 제3세계의 주변부 자본주의다. 중심국에 종속되어 있는 했고 박현채는 신식민지 국가 독점 자본주의다 하는 이런 논쟁들이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하던 분들이 일본에 가서 공부를 다시 해가지고 와가지고 이 이론 자체가 일본에서 온 이론이에요. 이 사람들께 와가지고 그다음 뭐냐면 일제시대 수탈과 개발이라는 말을 써버려요. 일제시대는 수탈을 하던 부분도 있지만 개발도 하던 것을 같이 봐야 된다는 거예요. 빼앗긴 것만 보자. 뭔가 좀 불안하죠. 그래서 이런 개념 할 때는 안병직 같은 그룹은 철학을 열심히 안 했던 게 보여져요. 이른바 변증법적 철학적 생각이 없는 거예요. 학문할 때 수탈도 있고 개발도 두 측면을 다 보자 할 때 어떻게 돼요? 결국 수탈된 것은 마이너스고 개발된 건 플러스일 때 대차대조표 방식으로 가겠죠. 이건 보나마나 다음 연구는 뭐 어떻게 돼요? 일본에서 투입된 돈하고 그 다음에 조선에서 일본으로 빠져나간 돈 있잖아요. 대차대조표 만들면 반드시 조선 총독부가 적자입니다. 왜 35년밖에 안 됐잖아요. 이해가시네요? 그러니까 이런 위험한 방식 이미 방법론적 문제가 있는 거예요. 수탈과 개발을 이분화시켰어요. 그러면 이거 쉽게 말하면 뭐예요? 반달곰 잡아놓고 어떻게 해요? 반달곰 잡아놓고 입에다가 설탕을 탁 넣었어요. 이거는 개발. 그 다음 밑에다 옆구리에다 콕 찔러가지고 쭉 해서 우루사를 뽑았어, 슬기에서. 이건 수탈. 사탕은 개발, 이건 수탈. 이런 방식 자체가 곰한테는 안 맞잖아요. 이해가십니까? 곰한테는 이게 뭐예요? 수탈의 구조화죠? 근데 안병이 끌어서 본 거잖아요. 플러스 마이너스로. 이런 것들이 좀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인식론적으로. 그래서 우리가 좀 불안했어요. 논문이 좀 이상하게 가고 있다. 그러다가 그래도 아직까지 90년까지 왔어요. 90년 왔어. 그래서 유명한 중진국 자본주의론을 냅니다. 중진국 자본주의론. 이거는 중촌철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나카무라 사토시라고. 나카무라 사토시라. 일본 교토대학교 마르크스 경제학의 대부예요. 예. 무슨 얘기냐면 아직까지는 이 사람들은 마르크스 안 버린 거예요. 90년까지는. 그때 뭐냐 중천철이라는 사람이 중진국 자본주의론을 제기해서 이것을 이 책을 번역하고 안병직 선생의 서문을 쓴 거예요. 이 부분은 원래 뭐냐면 동아시아 3국 한국과 중국과 일본에 있어서 뭐냐 왜 서로 다르게 경제 성장이 달라졌다. 하나는 왜 메이지 유신해 가지고 근대 독립 국가로 갔고 중국은 반식민지가 됐고 왜 조선은 완전 식민지로 갔는가? 라는 부분부터 시작해서 1960년대 아시아의 네 마리 용, 싱가포르, 한국, 뭐 이런 게 있잖아요. 대만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을 분석한 큰 틀에서 얘기할 때 이 사람의 핵심은 이제는 후진국이라는 말을 쓰지 마라. 한국에 대해서.
후진국이라는 말이 원래 처음에 후진국이라 썼죠. 우리나라가 60년대 후진국이라는 말을 썼는데 듣는 놈 기분 나쁘잖아요. 그래서 뭐냐, 미국에서 고쳤어라고 했어요. 그래서 개발도상국, 디벨로핑 칸트리로 바꾸잖아요. 개발도상국이 후진국이라는 뜻이에요. 있는데 이제 더 이상 뭐냐, 60대를 지나서 닉스가 되면서 또 니즈로 가면서 이제는 어떻다? 한국은 더 이상 후진국이나 개발도상국이 아니라 중진국 단계에 들어섰다. 70대에 들어섰다. 이런 얘기예요. 이거를 번역할 때 제가 그때 읽어보니까 안병지 선생이 이런 말을 했단 말이에요. 나카무라 선생의 책이 굉장히 우리한테 시사해주는 바가 맞다. 우리는 더 이상 후진국이라 말을 쓰면 안 된다. 쉽게 말하자 미국의 종속되고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또 일본에 늘 뺏기고 이런 케이스로 보지 말고 이제 중진까지 하면 중견차분지로 왔다는 거죠. 중간 단계까지는. 이렇게 보자고 했는데 그러면서도 안병지 선생이 솔직한 사람이 항상 지금도 그렇지만 그래서 너무 솔직해서 사고를 많이 쳤는데 이번에 일본에서도 아쉬운 점은 나카무라 선생께서 아쉬운 점은 이 책에서 이러한 중진국 이후에 어떻게 새로운 사회로 나아가야 되는지 이행에 관한 전망은 뚜렷하게 보여주지 않아서 아쉽다라고 얘기했어요. 새로운 사회로 이행한단 말은 자본주의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내 생각에 아마 사회주의 같은 거 아닐까 이런 생각인 거예요. 그렇게까지 왔지만 이미 뭐 중진국이라 말했을 때부터 저는 불안했어요. 이 부분도 했는데 아니다 그러니까 91, 2년부터 바뀌어버린 거예요. 왜? 소련이 무너졌어요. 소련이. 동독이 무너졌죠. 소련은 종주국이라면 동독은 뭡니까? 동독은 상당히 왜냐 동독이 주목됐던 이유는 동독은 소련보다 잘 사는 나라였어요. 소득과의 경쟁 속에서. 그 GDP인가 GNP가 꽤 높았단 말이에요. 쉽게 말하자면. 여기도 무너진 거예요. 이른바 사회주의권이 차례차례 무너진 거예요. 이걸 앵글스의 말을 돌려서 얘기하자면 사회주의의 세계사적 패배 현상이 일어난 거예요. 그렇죠? 이걸 미국식으로 얘기하면 역도미노 현상이 일어났죠. 도미노가 아니라 역도미노, 그죠? 이 된 거죠. 여기에 충격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뭐냐면 흔들렸어요. 그래서 뭡니까? 보니까 몽땅 다 유럽이나 다 사회주의권은 전부 다 뭡니까? 자본주의 국가로 롤백 했죠. 자본주의 국가로 갔어요. 자본주의 국가로 갔고 여기서 뭐냐면 예의 없이 뭡니까? 사회주의 국가들은 전부 다 스탈린주의에 물들었어. 여기서 스탈린주의란 말이 나오는 겁니다. 교과서에 권위영이가 쓰는 거예요. 스탈린주의의 영향을 받아서 전부 다 독재였다. 그 전체주의 국가였다. 즉 사회주의는 결국 이 자본주의로 넘어갔던 것은 자본주의가 사회주의를 이겼다는 얘기죠. 네. 그다음에 결국 이들은 전부 다 망한 정치적 이유는 전부 다 독재하고 사람들 막 죽이더라. 독일 같으면 스타지가 있고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민주주의도 아니다. 이렇게 됩니다. 이 두 가지 결론을 내렸어요. 그리고 우리가 남은 거 뭐예요? 사회주의로 남은 국가는 자기들이 볼 때 뭐예요? 전부 다 배불리 없는 아시아의 가난한 국가들이라는 거예요. 베트남, 북한, 그다음에 쿠바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건 뭐 사회주의도 아니다. 자기들 이렇게 정리를 해버려요. 이렇게 되면서 뭐 이들이 결정적으로 정리를 하는 게 뭡니까? 전 세계가 사회주의가 무너졌으니까 아 이렇게 정리 나중에 책을 쓸 때 어떻게 정리를 하냐면 사회주의는 분명히 자본주의에 대한 가장 강력한 도전 체계는 사회주의였지만 이미 사회주의가 전 세계적으로 패배함으로써 사회주의는 자본주의를 위한 미래 사회의 대안이 될 수 없다는 것이 역사적으로 입증되었다라고 공식적으로 선언을 합니다. 책을 통해서. 아울러서 뭐예요? 적어도 이제는 자본주의가 이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용훈의 반을 드리자면 결국 인류 사회에서 자본주의가 인류가 성취한 가장 위대하고 가장 효율적이며 가장 이상적인 경제체제임은 틀림없다라고 본인이 단언합니다.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고 얘기했어요. 앞으로도. 연재 수준을 넘어가 버렸어요. 이렇게 했어요.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뭐냐, 자본주의가 자본주의의 우월성을 인정하고, 우월성이 아니라 자본주의가 확실히 사회주의 더 이상 안 된다고 확정을 지었던 게 굉장히 중요해요. 네, 이렇게 합니다. 그러고 나서 다시 한국 사회를 돌아봤을 때, 자,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제 말씀이죠. 자, 이게 프란시스 후쿠야마 얘기지 않습니까? 프란시스 후쿠야마가 역사는 끝났다라는 책을 썼어요. IMF 전에. 소련이 멸망할 때. 적시타죠. 그때 뭐냐면 프란시스 후쿠야마의 한국판 선언이에요.
프란시스 후쿠야마가 뭐라고 했냐면 역사는 끝났다라고 얘기했던 핵심이 이런 얘기였어요. 결국 인류사를 쭉 와보니까 사회주의가 대안인 줄 알았는데 사회주의가 200년 동안 도전했지만 패배하지 않았느냐. 이제 뭐냐? 더 이상 자본주의에 대한 또 다른 체제의 도전은 없다는 거예요. 이제 남은 것은 뭐냐? 자본주의 내에서 끊임없이 민주화한다. 자유민주주의랑 같이 해서. 이런 식으로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역사 끝날 때는 더 이상 변혁은 없고 그래서 무한한 발전, 내적 성숙만 있는 거다. 라고 얘기했어요. 그런 거와 거의 동일하게 이렇게 얘기를 한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하죠? 얘들이 자본주의의 장기 지속성이라는 부분, 자본주의가 장기적으로 지속한다고 쓰다가, 그 다음에 뭐냐? 이것은 자본주의 영속성까지 가버린 거예요. 이 사고에서. 자본주의가 꽤 길게 간다는 것은 언젠가는 바뀐다는 뜻이 되잖아요. 그러나 자본주의가 영속한다는 말은 결코 안 바뀐다죠? 로 가버려요. 자, 이러면 머리 빠르신 분은 나올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이것하고 중진 자본주의도 나오고 결합되면 남은 과제가 뭐예요? 한국 자본주의의 남은 과제가. 이제 자본주의는 이제 안 망한다고 했잖아요. 그게 바로 이명박 정권의 선진 조국 창조잖아요. 그래서 중진에서 선진을 가는 것이 남았다는 거예요. OECD까지 갔는데도 또 가자는 거 아니에요, 우리들은. 예, 네, 그러니까 바로 선진이란 말이 그냥 나온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중진에서 이제 뭐죠? 이제 선진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자, 이런 부분이 틀이 잡혔다는 거. 그 이런 속에서 뭐냐면 한국 사회를 봤더니 사실 이들께 이 교과서의 뼈대는 이렇게 100%라고 90%라고 보시면 돼요. 이론 구조는. 사실 구조는 좀 다르지만, 사실 구조는 역사학자들이 무식하게 쓴 게 많으니까 이거 이 사람들 좀 구분됩니다. 이 틀만 알면 돼요. 네. 자, 그러면 이들이 이렇게 해서 이제 딱 보니까 어떻게 돼요? 세계사적으로 자, 그럼 세계사적인 사회주의 패배를 한반도에다 대입을 시킨 거예요. 한반도. 여기야말로 80년대 유행하던 이른바 세계사의 4대 모순이 농축된 곳이죠. 4대 모순. 첫째로 체제 모순. 자본주의 진영과 사회주의 진영의 체제가 대립하고 있는 최전선이다. 그죠? 그 다음에, 뭐죠? 분단 모순. 남북에, 그죠? 민족적 분단이 있었다는 거. 그 다음에 남한을 봤을 땐 계급 모순이 있죠. 그죠? 뭐 이런 식으로 뭐 세계사의 4대 모순이 중첩된 것이 한반도라고 얘기한 적도 있었는데, 여기를 쭉 보니까 어떻게 돼요? 자, 북한하고, 남한이에요. 이제 만만하게 여쭤보려고 젊으시니까. 자, 뉴라이트는 복잡하게 설명하지 않아요. 아주 명쾌합니다. 남한이 잘 살아요? 북한이 잘 살아요? 지금요? 예. 남한. 어, 그래. 북한이 민주적이에요? 남한이 민주적이에요? 남한. 네, 지금 답이 나왔어요. 이거예요. 바로. 자, 세계사에서는 전 세계적으로 사회주의는 몰락했다. 근데 눈을 접어서 한반도로 와보자. 한반도를 봤을 때 지도를 놓고 남북이 쫙 그진 상태에서 오늘날 남한과 북한을 함께 비교해보자. 이것이 뭐예요? 수행과제잖아요. 그럼 어떻게 가르치겠어요? 나처럼 가르치겠죠. 중고등학생한테 어렵게 얘기하겠어요? 그래. 남한은, 북한은 빵도 못 주네. 그 다음에 민주도 없어. 3대가 세습이네. 우린 2대밖에 안 하는데. 건너뛰어서 그런 거예요. 이때 뭐합니까? 이렇게 해서 어떻게 얘기해요? 그냥 빵이라. 이 사람 그때 거품을 물죠. 자기 백성을 굶겨 죽이는 것도 나라냐? 이해가십니까? 끊임없이 우리가 살펴주게 해야 되는 게 나라입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 대해서, 그래서 누라이트가 의외로 뭐냐면 중고등학생들한테 얘기할 때 먹힙니다. 복잡하게 얘기하면 안 돼. 60대까지는 북한이 더 나았고 이렇게 얘기하면 그건 안 되는 거예요. 60대까지 북한이 나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누라이트 교과서, 아니, 이번에 교과서 어떻게 했어요? 1970년대 이후. 90년까지 남북한의 굶어 죽은 숫자를 가지고 통계를 내놨어요. 아사자 숫자. 세상에 그런 통계가 어디 있어요? 그 다음에도 오덕수용소, 그 다음에 북한 주민이 탈출해서 지고기 먹는 거 같이 놓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얘들이 아주 남들 머리를 짠 거죠. 아까 60년대는 북한이 더 나왔어. 통계를 못 보겠잖아요. 북한 통계를. 그러니까 60년대는 안 하고 1970년 이후부터 90년대까지 남북한 주민이 굶어 죽는 거 하면 바로 북한의 고난의 행군 이야기하자는 거 아니에요. 이런 식으로 끌고 가면 중고등학생들이 어떻게 안 받아들이겠어요. 아주 단순한 형식 논리학으로 접근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빵도 못 주고 민주주의도 못 주고 굶겨 죽여. 근데 우리는 뭐예요? 자, 이제부터 이제 얘기 시작돼. 얘들이 한국 자본주의 새롭게 보니까 마음 한번 돌리니까 불교 말대로 하면 돼요. 마음 한번 돌리니 여기가 극락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했어요. 지도를 펴놓고 잠시 세계 지도를 펴놓고 이건 또 일본 우익의 후쇼사 교과서 시작하고 똑같아요. 지도를 펴놓고 동아시아를 한번 살펴보자. 이렇게 후쇼사 교과서도 그렇게 시작하거든요. 물론 후쇼사 교과서는 마치 한반도가 일본을 겨누는 비수같이 하는가 당근같이 아니한가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한반도는 언제나 일본의 생명선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일본 후쇼사 교과서의 시작이에요. 그 일제시대 편에. 누라이트는 그렇게 안 하고 세계 지도를 펴놓고 보자. 한반도가 아니라. 왜? 대한민국 앞에 세계사적인 이야기예요. 그러면 아주 그럴듯하겠어요. 전 세계에서 2차 세계대전 이후에 독립한 국가, 이들은 유식하게 이렇게 하죠. 프로토 콜로니얼 컨트리즈, 원식민지 국가로부터 독립한 나라들이 많이 생겼다. 아시아, 아프리카, 라틴 아메리카. 그쵸? 2차 세계대전 이후에 많이 생겼단 말이에요. 이 가운데, 이제 선생님한테 산업화와 민주화를 동시에 성공한 나라는 어느 나라일까요? 산업화와 민주화를 동시에 성공한 나라.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지금까지 이르러서 산업화와 식민지 국가로부터 독립을 했어. 식민지로부터 독립한 나라 가운데 산업화, 인더스트리얼라이제이션 또는 모더나이제이션 해도 좋겠죠. 와 민주화를 동시에 달성한 나라는 어느 나라일까요? 예. 한국 말고 또 있겠는가 이렇게 쓰고 있단 말이에요. 얘들은 이해갑니까? 그렇죠? 아주 틀린 말은 아니잖아요. 대강 봤을 때 대만 총통제 있었고 멕시코 잘 살았던데 지금은 쪽박 쓰고 있고 그렇죠? 즉 2차 세계대전 후에 원식민지 국가로부터 독립한 나라 가운데 유일하게 대한민국만 산업화와 민주화를 동시에 달성한 20세기 세계사의 모범 국가이다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예. 여기서 중요한 산업화와 민주화는 이 두 가지 말 이게 이제 좀 있으면 이제 장난질을 쳐요. 예, 4년 전부터 했다. 그러고 나서는 뭐냐면 이렇게 해서 오늘날 한국 사회는 뭐냐면 OECD 국가까지 왔다는 거예요. 여기서는 산업 민주화는 87년에 60한지를 통해서 이루어졌다. 어머나 우리하고 똑같아요. 민주주의를 보는 시각이 그렇죠? 이것도 이제 어떤 사기가 있는가 있을 거예요. 뭐 산업화는 우리가 대단히 다 인정하지 않습니까? 산업화는 민주화도 그래서 산업화와 민주화를 동시에 달성한 20세기 모범 국가다. 이렇게 하면서 이거 자랑스럽고 전 세계에서 유일하다. 그래서 20세기의 모범 국가고 따라서 뭐냐 20세기 최고의 역사적 이벤트 사건은 바로 대한민국의 탄생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세계사적 사건이라고 얘기했어요. 세계사적 사건이다. 대한민국의 탄생이라는 것은. 자 그런데 어떻게 해요? 이러한 대한민국을 오늘날 한국의 역사학자들은 또 일부 작용인지 옛날에는 전체라고 얘기하다 요즘 일부 작용으로 고쳤어요. 이제 고소당할까봐. 일부 하면 뭐 한 명일지 백 명일지 알 수가 없는 거니까. 이러한 대한민국을 분당국가라고 하든지 또는 독재정권이라고 하든지 또는 신식민지라고 부르면서 우리 스스로 깎아내리고 있다. 전 세계가 아시아의 네 마리 용과인데 유일하게 승천한 용인데 여의주 들고 물고 그렇잖아요. 여의주가 유일하게 승천해서 OECD까지 올라갔는데 이것을 한국의 역사학자나 한국의 현행 국사교과서에서는 분단정권이니 뭐 독재니 이런 얘기를 쓰면서 우리 스스로 자학하고 있다. 이것이야말로 자학상한이라는 거예요. 이 놀라운 20세기 엄청난 사건에서 이 놀라운 성공신화를 한국의 국사교과서는 가르치지 않고 이렇게 가르치고 있으니 이것이야말로 뭐죠? 이렇게 되니 젊은 세대들이 스스로 자랑 대한민국을 부끄럽게 여기고 자기 조국에 대한 애정과 국가에 대한 자긍심이 없어졌다. 따라서 이제 이러한 자학사관을 탈피하고 바로 대한민국의 자랑스러운 성공신화를 기술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그것을 어떻게 해야 된다? 역사학자들이 스스로 자정할 능력이 없기 때문에 라고 했어요. 자정할 능력이 없기 때문에 우리들이 대신 써야 한다라고 했어요. 이 어머니가. 예, 네, 자 이게 첫 번째 그룹이에요. 조금 깊은 건 좀 이따 하기로 하고 두 번째 그래서 이 사람들이 쭉 해서 뭐냐 한마디 하면 이들이 쓴 한국 사람 뭐죠? 대한민국의 성공신화겠죠? 따라서 이게 뭐예요? 나는 이거 한마디 하면 뭐죠? 새마을운동 성공 사례집의 대한민국판이다. 이해가십니까?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나는 어떻게 해서 OECD 국가에 진입했는가를 쓰는 교과서예요. 예. 따라서 이 핵심은 뭐예요? 경제겠죠? 놀라운 경제 성장을 가지고 쓰는 거예요.
자, 그러면 두 번째로. 두 번째 수프 양념은 뭐예요? 이것은, 이거 사실 오늘 얘기가 이렇게 방송으로 나가서는 안 될 것 같아요. 네, 조금 불편한 게 많아요, 나가긴. 나도 세상 살기가. 네. 네, 이거는 변절한 학식 운동권 놈들이에요. 이 말 하는 놈자들 가면 안 되잖아요. 분들이라고 할 수도 없고. 두 번째 그룹은 학생 운동이라고 할까? 학생 운동 출신이라고 해야 되겠죠. 특히 뭐 그 시기는 이른바 NL계 또는 주사파? 그러니까 요즘은 이제 하도 정치적으로 이게 예민하니까 뭔 말을 쓰기가 어려워요. 예. 예, 되는데 이쪽 그룹이에요. 학생 운동 그룹들이죠. 이 그룹들 중에서 전향파. 이게 전향인지 변절인지는 두고 볼 일입니다. 예. 전향인지 변절인지는 뭐 두고 봐야 되겠지만 뭐 세상이 자유롭지 않으니까 제가 대충 아무 특징은 하나만 들게요. 학생운동에서 보다 많은 근본적 민주주의를 믿고서 사회주의 혁명을 주장했던 애들이라면 사회주의가 독재라서 포기했다면 다른 민주주의로 가야 되는데 꼭 이런 애들은 어디 갑니까? 파시즘을 갖는 게 특기예요. 얘가 시켰습니까? 그러면서 이건 전향이 아닐 수가 있어요. 그렇죠? 네. 변절도 아니에요. 기회주의예요. 기회주의 내가 볼 때는. 네. 도저히 설명이 안 되잖아요. 대체 이런 친구들이 북한에 대해서 왜 너는 주사파인데 북한을 주사파인데 왜 주사파를 포기했니 물으면 복제 들어와 거기가 그러잖아요. 막 죽이더라고. 근데 너는 왜 박근혜한테 갔냐 하니까 설명이 안 되잖아요. 여기는 사상이 아닌 거죠. 내가 볼 때는 아주 그래서 여기는 거대한 아주 한국 옛날 운동권의 그 권력 의지라든지 비양심성이 가진 그룹들이에요. 내가 볼 때는. 네, 뭐 오늘 그 주제는 아닙니다만 제가 이것 때문에 한때 그래서 90년에 열 받아가지고 글을 썼어요. A4에 한 10석장을 술 먹고 인터넷에서. 그게 인텔리겐차 오디세이, 자기 계급으로의 귀환. 결국 돌아갔구나. 너는 원래 서울대학교에 들어. 너는 본래 고려대학교에서 공장 갔다 다시 고려대학교로 돌아오고 다시 기득권으로 돌아온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여기에 가만히 멋있게 뭐 사상적 이런 게 얘기해봤자 제가 볼 때는 요즘 변한 걸 보면 다 개소리더라고. 자, 이들인데 이들 중에서 보면 대표적인 게 김영환 아시죠? 저는 사실 학생운동 출신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저는 학생운동권이라고 오해하시면 안 돼요. 전혀 관계도 없지만. 주소 들은 얘기지만. 잘 알듯이 그 유명한 강철 서신을 쓴 친구예요. 그래서 이른바 한국의 주사파의 뿌리를 박게 했다는 그 보급자 아니에요. 서울대학교 출신으로서. 근데 이른바 품속론이라는 그 유명한 문구 있죠. 이렇게 하면서 이것이 서울대로부터 시작해서 고대로 가고 쭉 학생가로 퍼지면서 그 다음에 학생운동의 다양한 서클들을 전부 다 해체시키면서 나왔던 게 반종파투쟁이에요. 북한을 흉내내가지고. 그렇게 하면서 뭐냐면 언더서클, 언더서클들을 다 해체시키고 이른바 사상서클을 해체시키고 다시 대중노선, 군중노선을 제기하면서 학생의 골관체계로서 재편한 데서 대중노선을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한 사람의 열 걸음보다 열 사람의 한 걸음 하면서 나오는 바로 이른바 NL운동이 시작되는 그 맹주들이에요. 하태경 이런 애들이. 저도 다 이거 신문 보고 간 거예요. 예. 김용환, 하태경. 심재철 이 사람 끼지도 못합니다. 국회의원 심재철 있죠? 모르시나? 예. 그건 이제 80년에 지저분한 빈절자예요. 서울에 봄 때, 5월 달에 여대 총학생회, 그쪽에서 총학생회 장단들 모였을 때 있었던 아주 좀 나쁜 일이 있었어요. 그 사람은. 자, 김영아, 하태경, 또 한 명 누구죠? 또 악질. 이름도 요즘 최. 국회의원 한번 했던 친구 있죠. 도봉쪽인가. 있어요. 이들은 대체로 뭐냐면 한국에서 이른바 NL 시대 운동, 학생 운동 지도부들이에요. 그리고 대체로 우리가 주사파, 이제 아니, 요즘 주사파라고 하면 안 되잖아요. 종북파에 뭐겠지. 그건 내밀한 건 나도 모릅니다. 어쨌든 그게 NL계예요. NL계인데. 쥐들은 뭐 이렇게 자기들이 주사파에 있어 봐서 안다는 식으로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들이 뭐냐면 확 돌아선 거죠. 확 돌아섰어요. 돌아섰는데 뭐였어요? 자, 항상 있죠. 엄친아 옆에는 누가 있어야 돼요? 엄친아. 모범적인 아들이 있으면 그 옆에 뭐죠? 가장 또 시원찮은 아들이 옆에서 비교가 되잖아요. 옆집 애는. 그렇죠? 대조돼야 되죠. 따라서 뭐죠? 이 대한민국의 발전성을 빛내줄 희생타가 필요하잖아요.
그게 뭐예요? 북한 때리기잖아요. 북한 때리기. 이해하십니까? 얘들이야말로 과거에 NL이었잖아요. 주최 사장 보고했고 김용환이. 그렇죠? 이들이 뭐냐면 북한 비판을 하는 겁니다. 하고 남한과 대비시켜서 하게 되죠. 그이 대조를 할수록 더욱더 빗나갈 거 아니에요. 그 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이렇게 해서 이두 그룹입니다. 이두 그룹이 만나서 만든 잡지가 뭐죠? 이 김용환, 하태경 이쪽 그룹들하고 이게 전부 다 학생도 하고 이 안병직 이용원 그룹들이 같이 만든 게 자유주의 연대 아니 뉴라이트 연합이라고 했죠. 뉴라이트 연합 있고 이들의 지금 조금 더 복잡해졌대요. 그 안에서도 내부가 있고 이들이 내는 기관지가 바로 그 유명하다고 만드는데 시대 정신이에요. 내막은 읽어보면 시대착오인데 제목은 시대정신이에요. 이렇게 해서 이들이 바로 시대정신입니다. 잠시 내보세요. 혹시 인터넷에서 시대정신을 검색하면 두 가지가 나옵니다. 하나는 잡지 시대정신이 나오고 하나는 자이트가이스트 독일말로 된 건데 시대정신에서 다큐멘터리예요. 2부작. 그러니까 잡지는 보지 마시고 그 다큐멘터리는 꼭 한번 보세요. 예, 볼만합니다. 좀 어렵지만. 예. 자, 그러면 이렇게 되면 대부분 구조가 나오죠. 쉽게 말하면 2008년도 뉴라이트 대한교과서는 바로 이 구도에서 이들의 작품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세 번째 뭡니까? 세 번째. 항상 우파에게 부족한 게 뭐죠? 우파에게 부족한 게. 예, 네, 그걸 좀 추상적으로 시키면 도덕성이잖아요. 그래서 뭐냐면 면죄부를 줘야 될 부분이 있어요. 옛날에 면죄부 준 그룹이 어디에 있어요? 서양에서. 기독교잖아요. 그러니까 이 뉴라이트 스쿨들, 이 뉴라이트에게 뭐예요? 도덕성과 면죄부를 줘야 되겠죠? 영혼성을 부셔야 되는 이 그룹. 그래서 모든, 그러니까 제가 여기서 말할 때 한기총이 아니란 게, 한기총은 나중에 붙은 세력이에요. 그건 스쿨이니까, 한기총은. 여기 어디까지나 과거하고 자유로운 그룹이에요. 독재 정권하고는 관계가 없어요. 그 김진홍 목사. 김진홍 목사죠. 김진홍 목사는 어떻게 해요? 민주운동했던 목사잖아요. 그 다음에 빈민사목운동을 했었던 분이잖아요. 이른바 낮은 대로 임하소서 한 사람이란 말이에요. 둘의 공동체 운동도 하고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상징이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여기다 뭐죠? 서경식인가요? 서경식이죠. 서경식이죠? 경신전. 서승선생님 동생하고 자꾸 이름이 헷갈려요. 아무리 해도. 석일 거예요. 서경석 목사. 경실련이잖아요. 경실련. 그죠? 경제실천정의연합인가. 이제 이름도 헷갈리는데. 중요한 거예요. 아까 김진홍 목사님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빈민사목을 했다고 해서 존경받을 수 있죠. 둘의 밥상 공동체 운동을 했던 분이니까. 그러니까 도덕성이라는 게 돼요. 서경석 목사는 뭐냐면 이른바 90년 들어와서 계급운동이 무너집니다. 사회주권이 몰락하게 되니까. 그전에 우리의 운동은 계급운동, 그 다음에 분단과 매치되는, 연결되는 민족운동은 계급과 민족이라는 이 두 개의 부류 운동이 있었지 않습니까? 여기에 뭡니까? 이제 사회주의가 몰락되니까 이제는 노동, 계급이란 거, 프롤레타리아 혁명이라든지 자본주의, 사회주의 혁명이라 이런 개념들이 폐기가 되거나 이건 아닌가 보다, 그 길은 아닌가 보다 할 때 새롭게 발견되는 게 뭐예요? 87년도 이후에 한국 사회의 민주화가 열어놓은 집행이 조금 열린 거예요. 어떤 집행이냐? 시민사회라고 하는 집행이 열리지 않습니까?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 잘 보면 지금 제야란 말 거의 안 쓰죠. 근데 옛날에는 시민이란 말을 안 쓰고 시민사회란 말을 안 쓰고 90년 이전에는 제야란 말을 많이 썼어요. 그렇죠? 그럴 수밖에 없죠. 4.19 때 우리 일제 때는 당연히 시민사회가 없고 신민사회죠. 황국신민이니까. 그렇죠? 신민으로 존재했어요. 해방 후에 이승만 때 뭐 독재 아래 뭐가 있었겠지 없었다. 게다가 박정희는 뭐죠? 국가주의죠. 박정희는 국가주의입니다. 쉽게 말하면 파시즘에 가까운 거 아니에요. 국가주의는 어떻게 되냐면 국가주의는 국가가 곧 절대 권력자죠. 박정희 자신이 됩니다. 개인이 국가잖아요. 박정희는. 되어 있고 뭐죠? 그 밑에는 시민사회가 존재, 소위 시민사회를 허용하지 않고 개인이 성장돼. 이 개인은 뭐죠? 국민으로서의 개인이고 국가가 내리는 거에 대해서 알아서 할 걸 다 해야 되죠. 그게 국민교육 헌장 아니에요. 따라서 이건 시민사회가 필요 없어요. 있다면 뭐죠? 이 국가와 개인을 연결하는 컨베이어 시스템, 연동벨트는 관변조직입니다. 그렇잖아요. 자유총연맹이라든지 민방위본부라든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박정희라는 것은 5.16 쿠데타가 일어났다는 것은 어떤 의미예요? 4.19 이후에 한국 사회가 시민 사회가 열리려고 한 것이죠. 이 시민 사회 열리려고 했는데 이 군발이들이 일어나가지고 뭐 쿠데타를 일으켰어. 뭐니까 국가주의로 가버렸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뭐냐면 5.16 쿠데타에서 한국에 있어서 시민 사회는 태아 사례되었다는 거예요. 태아 사례. 뱃속에 있다가 놔치도 못하고 죽어버린 거예요. 그러다서 태아를 죽여버리고 어떻게 해요? 국가주의 아래 국가와 개인, 이 개인은 국가에 복종하는 의무로서의 존재지 않습니까? 여기는 시민사회가 존재할 필요가 없죠. 국가의 명령을 시민사회는 잘 안 들으니까. 따라서 여기는 관변 시스템으로서의 관변 조직만 있는 거예요. 이 관변 조직이 이제 요즘 이제 살판난 거 아니에요. 시민단체로 둔갑을 해가지고. 이해가세요? 예. 이렇게 돼서 뭐냐면, 따라서 박정희 시대 때는 시민사회가 없고 국가의 입장에 벗어나서 있을 수 없기 때문에 뭡니까? 시민사회 대신 목숨 걸고 살아야 되는 전투적 진영으로서 제야라고 하는 게 형성돼, 제야. 이 제야가 이제 훗날 80년대 이후에 이제 사라지게 되는 거죠. 사라진 이 영역에서 뭐냐? 계급 운동이 약화되는 속에서 시민사회를 바라보고 이 시민사회 운동에 이른바 시민단체라는 게 나오게 됩니다. 시민단체. 관변과 분리되는. 그 시민단체 출발이 경실전이지 않습니까? 제일 큰 게. 바로 이걸 만든 사람이 성형석이었다는 거예요. 어쨌든 목사죠. 이들이 맛이 가버린 거예요. 완전히. 그렇게 해서 뭐냐. 그래서 제가 여기서 뭐냐. 남이 다양한 거 맞지만 이 누라이트 3종 세트라고 하는 부분은 바로 이러한 구조에서 뭐냐. 특징이 뭐예요. 한국의 수구 세력들하고 관계가 없었던 그룹이란 거예요. 즉 한때 좌파고 민주운동이나 했던 사람들이고. 그죠? 이런 사람들이 뭐냐. 이제 나서서 오히려 대한민국의 성공신화와 이들이 반공을 다시 불러냈다는 겁니다. 이들이 불러내는 반공주의는 과거의 수구가 불러내는 반공보다 효과가 다르다는 얘기죠. 이렇게 됩니다. 제가 그래서 5분 안에 이 핵심 대목 정리 괜찮겠죠. 예. 자, 그럼 이렇게 돼서 뭐냐, 이 3종 세트인데, 이 3종 세트에서도 이건 다 어쨌든 이렇게 쉽게 말하면 뭐예요? 이게 기본 양념 스프고 나머지 야채 스프들이에요. 기름이고, 알겠습니까? 라면에 있어서 기본 양념은 이쪽에 누라이트 양념을 보자는 거예요. 이 누라이트 양념 보면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다. 교과서 서술들을 가지 않고 이들의 인식 구조와 연구 과정에서 내린 결론들을 순서를 한 5분 정도 제가 정리를 해볼 테니까 그 구조를 가지고 다음 시간부터 들어보시면 삭삭삭, 착착착 들어옵니다. 그렇지 않게 되면 왜 그러냐면 역사학자도 아닌데 교과서에 뭐가 틀린지 다 아시겠어? 뭐 아시겠어요? 그렇잖아요. 다 외울 필요도 없는데 몇 500개를 어떻게 다 외우시겠어요? 틀린 거 500개를. 네. 그러니까 그럴 필요가 없고 이 뼈대의 부분에서 이들이 어떻게 같이 지키냐 아시면 된다는 거예요. 자, 아까 대한민국의 성공신화죠. 대한민국의 성공신화예요. 대한민국 성공신화예요. 대한민국 성공신화인데 이들은 이렇게 봅니다. 대한민국 아까 산업화와 민주화를 동시에 달성했고 이제는 OECD 국가 갔는데 이걸로도 안 되고 더 가자는 건데 어디로 갈지 모르겠어요. 예, 그러면 이 부분에서 자, 박정희 시대를 당연히 주목하겠죠. 산업화하고 민주화할 때 산업화에서 박정희 빼고 얘기할 수 없잖아요. 자, 그럼 또 한번 물어볼게요. 박정희 시대 때 경제 성장했어요? 안 했어요? 했다고 알고 있어요? 박정희 시대 때 안 사셨구나. 예. 했어요. 이거는 때려주기도 했어요. 왜 그러냐면 우리 아버님 세대들은 아주 간단해요. 왜 했냐고 물으면 이렇게 통계 안 됩니다. 우리 아버님 세대는. 내가 네 때는 새끼 중에 두 끼를 못 먹었다. 그런데 이제 새끼 밥을 먹게 되었다. 밥 한 그릇의 신화가 그들에게 경제 성장이에요. 그것이 18년 걸렸다는 사실은 중요하지 않아. 지나고 보면 꿈같이 지나간 세월이에요. 그렇잖아요. 즉 박정희 시대 때 고도 성장을 했다고 보는 겁니다. 이건 분명히 그래프로 그러니까 나오죠. GDP를 그려보면. 근데 한국의 진보도 이 시기에 GDP 자체는 증가했다고 우리도 봅니다. 근데 큰 차이가 있죠. 경제가 뭐냐라고 보는 근본 관점이 다른 거예요. 이들은 그래프하고 이 GDP하고 그다음 총량을 보잖아요. 총량. 증가 속도의 총량. 근데 우리 집이 아파트 500평인데 내가 아침 점심은 못 먹고 저녁에 라면만 먹으면 나에게 아파트 평수가 의미가 없잖아요. 즉 경제라고 하는 것은 생산에서 소비 분배까지 이루어지는 그 전체적인 과정을 다 같이 봐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서는 박정희 시대조차도 빈익빈 부익부란 말이 교과서에 늘 실렸는데도 불구하고 이들 그 주목하지 않아요. 왜? 다음 그것을 박근혜가 해결이 좀 되니까. 복지로 이해가십니까? 그래서 박근혜의 복지는 이것이 아버지의 유훈에 대한 분배예요.
대망의 80년대 아버지가 죽는 바람에 아버지가 원래 박정희 대통령이 80년대 되면 다 이걸 나눠주려고 했는데 그만 총력 맞아 죽는 바람에 20년 지나서 내가 약속시키는 거예요. 30년 지나서. 이거예요. 지금 분배는. 경제선장 이렇게 해서 마무리된다는 걸로 앞으로 이 교과서도 갈 겁니다. 이들의 논법이. 그래서 복지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내가 뜻대로 안 돼서 그랬죠. 자, 고도성장했다. 그 이상 고도성장이 있어요. 그럼 박정희도 고도성장했는데 경제사학자들이에요. 경제학자가 아니고. 그 뭐냐? 경제를 역사적 인과관계에서 파악한다는 거죠. 그래서 역사적 배경이 뭐냐 따진다는 거예요. 경제학자들은 그냥 다 끊어서 보면 되는데 다른 나라하고 비교하면 되죠. 그래서 한국사 내에서 볼 때. 그럼 이러한 고도성장이 왜 하필이면 60년대, 70년대 가능하게 되었는가예요. 딴 나라는 못하고 있었는데. 즉, 다 식민지에서 독립했는데 왜 우리나라만 잘 되었지? 특이하게도. 이런 얘기예요. 그 기운이 뭐냐? 아하. 그래서 일제로 거슬러 간 겁니다. 그러니까 이승만으로 가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들은 처음에. 일제 식민지로 갔어요. 뭐냐? 일제 식민지 때 두 가지 중요한 것들을 일본이 해결해 줬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잘 알다시피 그래, 경제 발전에선 그 두 가지 기반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합니다. 하나는 도로, 항만, 철도, 공항 이런 거 들어보셨잖아요. 이른바 사회간접자본, SOC라고 하고 그걸 좀 더 길게 쓰면 물질적 인프라스트럭처라고 하죠. 물질적 기반이었어요. 즉, 일제 때 혼합통이야 경제정리도 하고 그때 경부선, 경의선 다 깔았잖아요. 철도. 즉, 공항, 여의도까지 비행장이 있었단 말이에요. 즉, 알다시피 박정희 시기 때 경제 성장할 때 뭐냐면 상당히 많은 부분을 인프라 구축에 돈을 투자해야 되는데 이것이 언제 이루어졌다? 이미 1930년대 조선의 공업화 시대에 일본의 공업화 시기에 일본이 그런 기반 시설을 많이 닦아놔줬기 때문에 그럴 필요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흔히 말해서 호남 지역 푸대접할 때 박정희가 호남을 미워해서가 아니라 이미 일제 때 경제정리 다 해줬기 때문에 이런 말 쓰잖아요. 그런 것과 똑같아 보시면 돼요. 따라서 바로 물적 인프라스트럭처 또는 사회 간접자본이 됐다는 거예요. 물적 인프라. 그 다음에 뭐죠? 물질만 있으면 안 되죠. 사람도 준비가 돼야 되겠죠. 유능한 사람들, 그죠? 일제 때 사람도 인적 인프라도 돼 있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예요? 이런 얘기죠.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인적 인프라스트럭처라는 건 두 가지로 나와요. 철도는 얘기죠. 철도는 뭐죠? 물론 일본이 철도를 깐 것은 우리를 위해서가 아니라 일본 자기 자신을 위해서 했기 때문에 고약한 것이다 라고는 얘기해요. 그럼 뭐죠? 근데 일본은 곧 망했잖아. 철도가 어디 가냐? 이렇게 얘기해보니까 우리가 할 말이 없어지잖아요. 우리가 잘 활용했으면 그만이지. 자꾸 그런 수탈을 하지 마. 우리 중요한 것은 일본이 철도를 깔아줬을 때 수탈이 목적이었다더라도 우리에게 의미가 있는 것은 뭐죠? 훗날 그것을 한국인들이 영리하게도 다 그 철도를 이용해서 한국인의 경제 성장에 우리 스스로 했던 한국인의 능력이 더 중요하다. 이런 얘기예요. 감히 날 비판하기 어려울 거예요. 이런 것들 얘기하면. 다 듣고 보면 맞는 것 같잖아요. 이게 왜 사기인지는 3강 때 들으세요. 예. 이런 식으로 해서 철도 있는 인프라들 얘기하고 결국 다 우리에게 도움이 됐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기는 사기죠. 철도가 일제시대 협기하고 미군의 철도 폭이 다르잖아요. 새로 다 뜯었단 말이에요. 예를 들면 이런 건데 다 그럼 무시해버린 거예요, 얘들은. 더 큰 거는, 생략하죠. 예. 그 다음 인적 인프라스트럭처 시간이 없으니까. 여기서 지금 게 교육이에요, 교육. 이 사람들 책에 보면 이렇게 됩니다. 일제 말기에. 그 당시 우리가 항상 그 교육의 민도를 측정할 때는 보통 학교를 측정합니다. 요즘은 고등학교지만. 요즘 고등학교가 이제 기본 시민으로서의 역할이 된다고 하잖아요. 근데 일제 시기 같으면 초등학교, 그때는 보통학교인데 이제 국민학교라고 불렀죠. 이렇게 쓰고 있어요, 이들이. 어떤 통계를 봤는지 나도 그 다시 한번 찾아봐야 되는데 이해가 안 가는데, 일제 말, 1940년쯤 될 거예요. 말, 조선인 취학, 그러니까 입학해야 될 연령, 그러니까 이른바 정년기죠. 취학 정년기에 아동의 40%가 학교를 다녔다는 거예요. 나는 이게 이해가 안 가요. 근데 어쨌든 통계를 들고 나왔으니까 제가 근데 그 미처 찾지 못했습니다. 그때 이후로. 내가 사실로 칩시다. 내가 뭐 얘들 그렇게 주장하니까. 근데 우리 아버지한테 물어봐도 우리 아버지 31년생인데 아니다? 아니죠. 이렇게 얘기해요.
해방후에도 이렇게 안 올랐는데 갑자기. 자, 이걸 얘기하는 얘기는 뭐예요? 이 학교를 바라보는 눈이 전혀 우리와 달라요. 우리가 보통 한국사 교과서에 갈 때는 일제 말기의 교육을 받았을 때는 일제 말기의 파쇼 교육이라고 그러잖아요. 식민지 노예 교육. 이 사람 그렇게 보지 않는 거예요. 개념이 다른 거예요. 이 학교의 40%나 되는 아동들이 담임으로써 어떻게 되었다? 근대 문맹을 퇴치하고, 문맹을 퇴치하고 근대 교육을 받음으로써 근대 문명을 섭취할 수 있었다고 쓰고 있어요. 표현이 약간 다르지만. 뭐 그야말로 모더나에 재신됐다는 거예요. 근대화됐다는 거예요. 근대 교육을 받았어. 이렇게 되었다는 거예요. 또 높은 교육열. 이걸 교과서에 어떻게 고약하게 쓰고 있냐면 조선 총독부의 교육정책과 한국인 특유의 높은 교육열이 결합해서 학교가 많이 다니고 많이 다녔다 이렇게 쓰고 있어요. 정말 깝깝해요. 이런 거 보면. 이게 도시체가 이거 예, 하여튼 그렇게 돼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있어요. 이들만의 아니죠. 인적 인프라에서. 자본가예요. 자본가. 그래서 경성광직 아시죠? 김연수, 김성수 동생. 경성광직이나 박흥식, 반민특위 체포 제1호 아니에요. 친일 외판 자본가, 박흥식. 이들에 대해서 뭐라고 씁니까? 우리는 친일 외판의 친일파라고 친일 기업인이잖아요. 나중에 우리 스마트폰으로 앱 하나 다운받으시면 행적 다 나옵니다. 이 사람들 행적은. 너무 많은데. 이렇게 일본인 자본가의와 경쟁 속에서 이렇게 쓰는 거예요. 당시 일제강점기의 조선인 자본가들은 나라가 없잖아요. 그 나라가 없는 속에서 일본인 자본가와 경쟁하는 매우 불리한 조건이 있었다. 이러한 불리한 조건에서도 뭐냐? 이들은 그 경쟁에서 살아남았다. 그 살아남은 비결은 자본가의 도전 정신이었다는 거예요. 맞아요. 막스 베버 있잖아요. 프로테스탄트 윤리와 자본가 정신은 기업가의 도전 정신과 창의였다는 거예요. 쌩 거짓말이죠. 전부 다 조선 총독부에다 돈 내고 친일해서 살아남았지. 그렇잖아요. 근데 그렇게 안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과서에다 일본인 자본가의 힘겨운 경쟁 속에서 살아남았던 뛰어난 도전 정신, 자본가 정신이 이 시기에 형성되었다는 거예요. 프론티어 10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세 번째가 조선 총독부 관료들이에요. 조선 관료들이 어떻게 정리가 되겠어요? 앞부분 말할 거고 우리가 제일 끔찍하게 생각하는 게 38년부터 45년 시기잖아요. 전시 총동원 시기. 징병준용 가듯이. 이들 이렇게 써요. 2008년도 대한교과서를 보면. 일제 말기 전시 총동원 체제기에 들어서면서 많은 일본인들이 군대나 공장으로 끌려감으로써 높은 자리에 빈자리가 많이 생겼다. 여기 따라서 뭐냐? 많지는 않지만 그 소수의 조선인들이 그 자리에 앉게 되어서 승진의 기회를 얻게 되었다라고 쓰고 있어요. 돌아버리는 거예요. 이 정도면. 지금 이거는 일제 전시체제의 가장 중요한 변화를 이들은 왜 이렇게 썼을까요? 우리 같으면 징병징용 이 문제가 더 크잖아요. 근데 이들이 주목한 그게 아니에요. 이거는 일본의 굴화생이라는 놈이 쓴 글을 도용한 건데 뭐냐면 호리 가즈오라는 사람이 글을 도용한 건데 일제 말기에 일본인이 빠져나서 말단했던 사람들이 쉽게 말하면 과장이 됐다는 거예요. 그 뭐죠? 관리직이 오르고 경영이나 국가에 대한 중요한 부분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얻었다는 거예요. 이걸 쓰면서 그 다음 뭐라고 합니까? 해방 후 대한민국이 빠르게 국가 시스템을 완비하고 효율적으로 국가 운영을 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이 시기에 조선인 관료들이 조선 총독부를 매개로서 국가 운영 경험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쓰고 있는 거예요. 자, 이제 이해가시죠? 이 문제의 틀이. 이들은 뭘 보고 있어요? 따라서 이들은 식민지시대를 보는 게 아니고 이렇게 말은 해요. 물론 일본 제국 일제 식민지시대는 유례없이 야만과 폭력의 세월이었다는 것은 두말할 것도 없다. 그러나 동시에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이러한 일본 제국주의 말발국과 함께 들어온 서구 문명이 두텁게 축적되고 학습된 시기로 봐야 된다라고 얘기해요. 이게 바로 식민지 근대화론이잖아요. 이런 시각에서 뭐죠? 박정희시대의 고도 경제 성장을 하실 때 역사적 기초만 찾는 거잖아요. 그러면 사회간접자본을 얘기하면 해준 놈이 철도 놓는 것은 조선총독밖에 돼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조선총독부가
그다음 일본 우익이 얘기하는 식민지 시혜론 아시죠? 하고 딱 들어맞게 되는 거예요. 이 지점에서. 그다음에 친일파 문제는 어떻게 돼요? 여기서 조중동이 열광해버린 거예요. 친일파들 어떻게 돼요? 조선총독부에서 관리했던 놈은 이제 뭐죠? 군 이거 뭐 전부 다 뭐죠? 미리 대한민국이 태어날 것을 알고 준비된 놈들이잖아요. 그렇죠? 그분의 탄생에서 준비된 애들. 이들이 나와서 뭐예요? 국가운영했기 때문에 이들이 나왔다는 거예요. 그럼 군인은 어떻게 돼요? 얘들 박정희는 노골적으로 얘기하지 않지만. 일제 시기에 실제 그런 주장을 합니다. 사석에서나. 일제 시기에 만주에서 좌익, 그때 만주에 항일 게릴라 때 좌익이 많았잖아요. 김일성 부대도 있었지만. 게릴라를 통솔했던 경험과 일본 육사를 통해서 근대적 군사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6.25 때 물리칠 수 있었다고 얘기해요. 그 모델이 누구라는 거예요? 백선엽이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백선엽. 이해가세요? 그래서 아이콘을 백선엽에 올리는 거예요. 그럼 박정희 따라서 되겠죠? 이런 거예요. 일단 이런 구조 속에서는 교육도 맞아요. 이렇게 됩니다. 이런 구조에서 뭐냐면 일제가 이렇게 해서 결국 이들이 가보니까 그게 식민지, 자연 식민지 근대화론이라 하는데 이 부분을 우리가 뒤집어서 보면 일본에서 늘 얘기하던, 그죠? 조선을 문명화시켰다는 얘기잖아요. 그 감사해라. 이게 시혜론이잖아요. 은혜를 베풀었다, 일본이. 이게 일본 우익의 주장에 딱 맞아떨어진 거예요. 자, 이제 이승만은 이제 짧아집니다. 이게 길지 않으니까. 예. 자, 이승만에서 죄송합니다. 앞에 있는 게 죄인데, 다음부터는 저만 그러지 앞에 앉으셔도 돼요, 계속. 예. 저쪽에 하려니까, 선생님, 몇 번 봤는데. 예. 예. 자, 이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묻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 질문이에요. 아까 북한이 잘살아요, 남한이 잘살아요 대답하셨잖아요. 그렇죠? 예. 그다음에 민주화 누가 더 잘했나요? 됐잖아요. 그럼 이제 마지막 수행 평가는 뭐예요? 왜 북한은 못 살고 남한은 잘 살게 되었을까요? 물어보는 거예요. 그럼 뭐라고 대답하실 거예요? 체제가 자본주의. 예. 하고 북한은? 사회주의자, 그죠? 간단하죠. 정답이 아주 명쾌한 거예요. 요걸 먼저 만들어놓고, 그 다음에 뭐죠? 그런데, 내가 이승만 해줘야 되잖아요. 이승만 해줘야 되 뭐예요? 그럼 북한은 잘, 못 살고, 남한 잘 살고 이거 뭐냐? 북한은 사회주의인 거잖아요. 그게 아주 간단하죠. 남한 자본주의한 거 아니에요. 그럼 뭐예요? 아하, 해방률을 다시 보자는 거예요. 해방 직후, 여기서 궁극적으로 나온 거예요. 해방 직후, 우리는, 북한 지금 이미 소련에 의해서 빨갱이 나라로 가버렸다는 거 아니에요. 게다가 남쪽은 남로당이 있어가지고 온갖 파업, 제주도 4.3 이런 거 다 일어났다 해서 일촉 풍전등화에 있었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 묻는 거예요. 만약 그때 남한이 적화돼서 북한이 됐으면 잘 살았을까요? 못 살았을까요? 이제 우리나라가. 그때 우리가 사회주의 국가 됐더라면. 지금 북한 꼴 났겠죠? 이런 거예요. 이해가십니까? 그래 어떻게 해요? 그걸 안 가게 해준 사람이 누구죠?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각하시죠. 이승만이잖아요. 이승만은 분단주권 독재자로 보지 말고 바로 남한조차도 적화가 되려고 할 때 냉철하게 국제조사를 판단하고 냉정하게 누구보다 먼저 남한이라도 분단이 아니고 남한이라도 살려야 되겠다고 해서 바로 그것이 정읍발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뭐냐? 남한이도 살린 거 아니냐? 제갈공명은 재주가 없어서 3분했지만 이승만은 재주가 줘서 양분밖에 안 했잖아요. 두 개로. 이런 거예요. 따라서 뭐냐? 이렇게 해서 대한민국이라도 남겨놨기 때문에 뭐냐? 이 성장하게 됐다. 따라서 이승만은 분단의 주범이라든지 독재자가 아니라 근본적으로 이승만이 이 자본주의를 만들고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했기 때문에 다음에 박정희가 그것을 계속해서 근대화 혁명을 할 수가 있었겠다. 따라서 이제는 이승만 대통령 어떻게 불러라? 아버지라 불러라. 이게 국부론입니다. 되죠. 이게 국부론이 되고, 따라서 이 국부론에서 이승만이 되었잖아요. 그 따서 보면 이분, 그 따서 1945년 8월 15일은 의미가 없어요. 1945년 8월 15일은 의미가 없어요. 왜? 이건 그냥 독립한 거잖아요. 대한민국의 탄생이 아니잖아요. 48년 8월 15일이잖아요. 이것이 세계사적 사건이라고 얘기했잖아요. 따라서 무엇보다도 우리는 그동안 8월 15일을 1945년 8월 15일만 기억했지만 그것이 아니고 진정한 중요한 역사 사건은 45년 8월 15일부터 딱 3년 동안 여기가 바로 건국운동 기간이라고 하면서 조중동이 또 한번 뒤집어진 거예요. 할렐루야 한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 시기가 건국운동이라면 뭐죠? 일제 항일운동은 대한민국 건국에 직접적 관계가 없다가 되죠.
그래서 우리가 들고 난게 대한민국 헌법 정신을 부정하게 하고 있는 교과서란 거 이거예요. 3.1과 3.1운동과 임시정부 얘기인데 얘들 그 무시하고 있는 거잖아요. 건국주의를 얘기하면서. 이렇게 돼서 합니다. 그래서 그럼 이게 뭐냐? 반공투쟁이잖아요. 좌우 반공투쟁이죠. 반공투쟁이 뭐예요? 이게 건국투쟁이 되죠. 그래서 반공투쟁이 곧 건국투쟁이 되니까 빨갱이 때리만 잡으면 뭐예요? 애국자가 되죠. 이것 때문에 만든 법안이 있었어요. 제출하다가 이른바 기각이라 그러나 그냥 취소됐지만 대한민국 건국 공로자에 대한 특별예우법이라는 걸 만들었었어요. 앞으로 또 나올 겁니다. 10년 전에 냈다가. 친위임의 사전에 나오니까 대한민국 건국 공로자에 대한 특별예우법이 나왔다는 것은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제 뭐예요? 니들 어떻게 믿냐? 아빠 대한민국은 일제로부터 독립한 나라 하면 어떻게 돼요? 아빠 일제 때 뭐 했어? 독립운동에서 친일파에서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그러나 대한민국은 해방 위에 피어린 좌우투쟁 속에서 만들어진 반공국가라고 얘기할 때 뭐예요? 아빠 그때 뭐죠? 빨개 이때리 잡았지. 아빠 존경스러워.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런 식의 해서 우리가 환부역조라 그래요. 아버지와 조상을 바꾸는 거. 대한민국 뿌리 바꾼 게 이게 건국절이에요. 얼마나 무시무시한 내용이에요. 건국절이죠. 이렇게 해서 이승만이 복권됐죠. 고도성장 때 이제 박씨도 근대화 혁명이라면 이때 붙어먹은 놈들 뭐예요? 이제는 독재자 부르지 말고 조국 근대화의 기술을 불러달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산업화 민주화 이쪽은 죄송한데 아이고 못하겠는데 시간이 너무 지났죠. 예. 산업화 민주화는 짧게만 얘기할게요. 그래도 안 할 수 있어요. 굉장히 앞으로 히트칠 겁니다. 얘들이. 산업화 시대, 민주화 시대라는 말은 뭐냐면 이런 얘기예요. 얘들 말은 어떻게 하냐면 우리나라는 산업화와 민주화를 동시에 달성시켰으니까 그것을 치우치지 않고 우리는 민주주의 운동의 역사도 그다음에 역동적인 산업화 과정도 다 같이 골고루 쓰겠다. 그래서 균형 있는 역사관으로 쓰겠다는 게 이들의 트레이드 마크이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틀린 게 없잖아요. 그래서 전틀도 쓴단 말이에요. 그런데 논리구조는 사기라는 걸 아셔야 돼요. 어떻게 보냐면 이웅 같은 친구들은 한국의 자유민주주의 또는의 완성을 1987년 60항쟁 있죠. 직선제 쟁취도 봅니다. 근데 뭐예요? 뭐라고 얘기했어요? 박정희 시대 때는 너무나도 가난했기 때문에 빵 아니면 민주주의 둘 중에 하나밖에 택할 수 없었다고 전제를 해버립니다. 우선 절대 빈농에서 굶고 사는데 민주주의를 하기 어려웠다. 그래서 박정희 대통령은 민주주의가 싫었던 것이 아니고 우선 굶지지 않게 해야 되겠다. 그래서 먼저 선택했을 뿐이라는 게 산업화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쭉 했더니 각하는 돌아가셨지만 뭐냐? 각하는 총에 맞아 돌아갔지만 어떻게 해요? 중산층이 형성됐다는 거예요. 먹고 살만해졌다는 거예요. 중산층이 형성됐음에도 불구하고 뭐예요? 대통령 하나 직접 못 뽑게 하니까 중산층들의 불만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정치적 불만이. 이게 전두환 정부 때 이렇게 해서 87년 60만세, 60항쟁이라는 것은 뭐냐? 기본적으로 직선제잖아요. 호헌, 철폐, 독재, 타도 직선제 정치자였잖아요. 이 부분에서 뭐냐? 바로 학생운동이 해서 성공한 게 아니고 뭐가 됐다? 그때 뭐냐면 이런 정치적인 불만을 가지고 있던 중산층들이 가담함으로써 60항쟁을 승리로 이뤄냈다. 바로 그 주인공들이 뭐냐? 넥타이 부대다. 이런 얘기예요. 넥타이 부대가 뭐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그때 나도 그때 넥타이 메고 있었거든. 대학원생인데. 근데 제가 아니고 뭐죠? 대우, 현대 이런 기업들이 점심 먹고 이수씨 들고 나오다가 전부 다 박수 쳤잖아요. 자, 이게 무슨 얘기예요? 이 말의 핵심은. 그럼 이제 논술고사 치는 거예요, 내가. 학생들한테. 어떻게 치겠어요? 결국은 한국의 민주화는 산업화의 결과란 뜻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럼 어떻게 돼요? 박정희는 뭐가 돼요? 민주주의 적이 아니고 한국 민주화에 대한 경제적 기초를 만든 사람을 취한답니다. 재벌하고 같이. 이게 되잖아요. 두 번째, 뭐가 설명이 안 돼요? 그러면 더 배고팠을 때 일어난 4.19를 어떻게 우리가 할지 정리가 안 되네. 더 고팠잖아, 4.19 때는. 4.19마저 날려버리는 거예요, 얘들은. 마지막으로, 그럼 60년대, 70년대, 80년대 민주운동한 사람은 뭐예요? 제가 이 말을 전부 다 뭐냐? 안병직 인터뷰나 이용은 그래서 나온 얘기를 하는 거예요. 민주주의의 걸림돌이라고 얘기했어요, 안병직이. 그때는 한참 경제성장 해가지고, 경제성장 해야 될 텐데, 데모하는 바람에 공장이 멈추고 병이 많이 드는 바람에 오히려 경제성장을 그때 했어야 되는데 못하게 됨으로써 민주화도 더디고 경제성장도 더져서 걸림돌이었다고 조선일보에 인터뷰하지 않았어요. 그럼 유신은 뭐예요? 유신체는. 아, 그건 간단하지. 캐치업 이론, 따라잡기 이론이다. 그 시기 60대, 70년대는 후진국이, 개발도상국이 가장
따라잡혀줘서 미국이 백업해줬잖아요. 아시아의 수요 인도 국가로. 그걸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60대 그때 안 쫓아가면 놓친다는 거예요, 시기를. 근데 떴습니다. 각하는 한시 빠삐면 어떻게 해요? 빨리 배를, 굶주린 배를 채워줘야 되겠다. 그럼 어떻게 해요? 100m를 20초에 걸어가려다가 너무 늦더란 거예요. 그게 뭐냐? 민주주의를 하게 되면 의사결정 과정이 지루하잖아요. 그래서 좀 더 효율적인 경제 선정을 택해서 국가가 주도해서 앞장서다 보니까 100m를 20초 만에 걸어야 되는데 10초 만에 달리다 보니 발바닥에 좀 불이 났다. 이게 시골 유신이라는 거예요. 유신체제라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홍사득이 하던 얘기예요. 유신체제는 경제 성장을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었다는 그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구조들. 바로 이런 구조들이 지금 교과서에 다양한 형태로 배경돼서 나오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오늘 사실은 앞에 너무 친일파 얘기를 길게 하는 바람에 뒷이야기가 이렇게 짧아졌습니다. 그럼에도 박정희처럼 초가 달성해버렸습니다. 예. 일단 감사합니다. 너무 길었죠? 예.